날 받아놨구나. 암이에요? 네,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비강암이에요. 비강암? 네, 근데 벌써 4개월 됐어. 근데 더 이상 방법도 없다고 하니 이제 남편 따라서 같이 가고 싶은데. 같이 따라간다는 거는 내가 자살을 하겠다는 건데, 자살을 해버리면 구능고에 모여서 발목에 족쇄가 채워져. 안녕하세요. 자, 보실 분 생년월일 불러주세요. 큰일 났네. 대주님 날 받아놨구나. 암이에요? 네. 아, 근데 이 아빠 작년 재작년 2년 상간 되게 힘들었거든. 삼재인데다가 해운년에 살맞은데다가 그러다 보니까 하늘에서 죽음의 문이 열려있단 말이에요. 혹시 이 아빠하고 재혼인가요? 일부종사하기가 힘든 사주자거든 본인이. 그러다 보니까 이부종사에서 매듭은 좀 져야 되는데 이 아저씨 못 버리는구나. 아무렇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코피를 막 흘리더니 그냥 병 죽여서 왔구나, 암이. 아까 전 이제 이비인후과 갔는데 당장 큰 병원 가라고 하고 큰 병원 갔더니 이제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비강암이라고. 비강암? 네. 근데 그거 4개라고 하더라고요. 이미 너무 늦어가지고 손실 방법이 참 조상도 원망해보고 신도 원망하겠다 엄마는 지금. 왜냐면 이 대주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착한 사람이거든요. 열심히 자고 아마 기주님한테 엄마한테도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이 아빠가 되게 진짜 정말 착하게 살았어요. 주위에서도 진짜 누구 하나 욕하는 사람도 없었고 선생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결혼을 한번 실패를 했어요. 남자 잘못 만나가지고 아기 낳고 이제 이혼하고 혼자 키우면서 고생고생 하다가 아기까지 다 걷어줬구나. 네. 이 아빠가. 네. 그러고 또 남지 이 사람은. 근데 더 이제 고마운 거는 이제 지금 저희 애가 친오빠인 줄 알거든요. 자기 애가 아니고 자기 애다 생각하고 그렇게 키워주더라고요. 남들은 그런 삶을 살면 막 부부싸움도 하고 힘들게 산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던 거죠. 근데 더 이상 방법도 없다고 하니 이제 남편 따라서 같이 가고 싶은데 따라가면 같이 못 가. 가는 길이 달라. 이 대주님은 극락세계로 굉장히 이쁘게 들어가실 거란 말이야. 왜? 이 사람은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같이 따라간다는 거는 내가 자살을 하겠다는 건데 자살을 해버리면 구능고에 모여서 발목에 족쇄가 채워져. 그러니까 자살을 하면은 제가 죄를 짓는 거 아니까 같이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왜냐면 솔직히 남편 없이 새 자신이 없어요. 정말로. 새끼가 있잖아. 다 컸어도 기준님 봐봐 생각을 해봐. 남편이 자기 새끼도 안 나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키워놨는데 내 아내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내 보석이 상처라는 걸 받아. 아빠의 그늘도 없는데 엄마의 그늘까지 놓쳐버리면 이 돌아가셔서도 죽어서도 눈 감아서도 이 남편분이 마음이 심정이 어떨까. 당신이 이렇게 해서 가지만 여보 조금만 참아. 내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당신의 보석을 잘 지키고 있다가 해가 되고 시가 돼서 내 한 목숨 다 돼서 그때까지만 기다려라고. 이 아빠는 그걸 기다릴 거예요 아마. 그것만이 사랑이 아니잖아. 내가 같이 가야 돼. 이게 사랑이 아니란 말이야. 혼자가 편히 너무 외롭고 힘드니까 내가 같이 가가지고 같이 가서 혼자 안 가. 혼자 안 가고요. 대주님, 어머님, 아버님이 오실 거예요. 아드님 손 잡으러. 선생님 그러면은 뭐 꽃 같은 거 해서라도 조금 이제 좀 조금만 더 살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대주님한테 아빠한테 지금이라도 엄마가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대주님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거든.
어떤 마음인 줄 알아. 이렇게 우는 모습은 내 앞에서만 하시고 아빠 앞에서는 웃는 모습 많이 보여주셔. 엄마가 되게 에너지 넘치게 뿜뿜해서 있을 수 있다라는 거 보여줘야 대중님이 편안하게 눈 감으실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또 하나 더. 병원에서 몇 개월이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의 준비를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래 넘기기가 힘듭니다. 미안해, 이렇게밖에 얘기 못해줘. 왜냐하면 이 얘기를 해줘야 엄마가 마음의 준비를 할 거고 애기도 마음의 준비를 할 거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아빠랑 많은 같은 시간을 좀 보내주세요. 좋은데 갈 좋은데 갈 거예요. 그럼 내가 장담해 줄 수 있어. 그러면 나중에 더 거기 가서 잘 살라고 뭐라도 할까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진욱이 세납해 주세요. 마지막 인사 매듭새 치시면 될 것 같아. 이제 제 딸이 친아빠인 줄 알고 살았잖아요. 그 양반이 가기 전에 이제 딸한테 사실을 말을 해야 되는 건지 계속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보는 눈에는 이 아빠도 그 부분에 대해 되게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따님한테 오픈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왜냐면 딸이 아예 모르는 것 같지는 않아. 어릴 때라고 그랬지만 기억을 약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는 눈에는 엄마랑 아빠가 파헤치질 않기 때문에 이 아이도 말을 안 하는 거지. 셋 다 지금 다 같은 고민을 하는 거거든. 그럴 것 같으면 오픈을 엄마가 딱 해주면 아빠한테 아는 척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아빠가 더 고맙고 감사하다는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표현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그럼 아빠도 편안할 거고 엄마도 편안할 거고 그중에 따님이 아마 마음으로 제일 편안할 겁니다. 그 표현까지 마지막에 아빠한테 할 수 있기 때문에. 딸이 혹시라도 알고 있을까 싶기는 했어요, 사실. 근데 말이 없으니까. 묻는 거거든, 그 얘기도. 묻어버리는 거거든. 엄마, 아빠가 묻어놓으니까 이 아이가 표현을 할 수가 없잖아. 오픈해주세요. 그럼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 엄마, 아빠 따라갈 생각하지 말고 아빠가 지켰던 보석이나 잘 지켜. 가서 아빠하고 마지막 시간 잘 보내셔. 네, 좋죠? 감사합니다.